이렇게 한 달 넘은 묵은 네일을 제거하고 어제 케어랑 베이스까지 바르고 퇴근을 했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아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손톱이 살짝 붉은 빛으로 물들었는데 제가 염색을 레드 컬러로 해서 머리에서 계속 물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용할 컬러들 먼저 한번 빼고 포인트 컬러는 이걸로 줄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셀프 네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한 달 동안은 잘 안 가지고 있는데 네일을 6월에 너무 이슈가 많았어가지고 바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나 네일을 못하다니. 한 달 전에 오신 손님은 네일을 바꾸셨는데 아니 왜 원장님은 손톱이 그대로예요? 이러셨어요. 그 정도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예쁜데? 원컷하고 큐어링 할게요. 한 번 더 투컷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런 베이지 톤? 누드 톤의 시럽을 발라줄 건데 거의 다 썼네? 이건 단트라는 네일샵 원장님이 만드신 컬러고요. 사실 이거 리뉴얼 된 후인데 저는 리뉴얼 전이 훨씬 좋았어요. 리뉴얼 전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서 좀 잘 유용하게 쓰긴 했는데 일단 바틀이 너무 불편해요. 근데 제가 이걸 좀 많이 사가지고 그냥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잘 일단은 쓰고 있습니다. 중지 한번 발라주고 엄지에 발라줍니다. 큐어링 할게요. 두 번째에는 글리터를 발라줄게요. 다 써가지고 나오려나? 싹싹 긁어서 써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 손은 드릴 케어를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드릴 케어를 했더니 확실히 깨끗하긴 하네요. 이렇게 대충 발라주고 큐어링을 한번 합니다. 그럼 이제 베이스 컬러링은 다 끝났고요. 아, 여기 아직 남았는데 이거는 글리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에는 파우더를 칠할 거라서 눈탑이나 클리어로 한번 발라주신 다음 굳고 파우더 처리를 할게요. 중지에 이어 엄지에도 발라줄게요. 양은 많지도 적지도 않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다 발라줬으면 큐어링 할게요. 저는 30초 정도 큐어링을 해줬고 램프에 따라 가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파우더는 캔디스톤의 섀도우빔 핑크 색깔이에요. 그거를 잘 돌려서 붙여가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핑크 색깔. 이거를 콕콕콕 찍어서 발라볼게요.
하다 완성. 이제 픽스제 사용해서 세 번째. 유리알 파츠를 붙여보겠습니다. 이 파츠는 메이크인 거고요. 요즘 확실히 이게 대세긴 한가 봐요. 더 예쁜 버전? 오늘 계속 출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야지. 그래서 이거 엄청 많이 사놨어요. 품절될까 봐. 각 큐어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본 큐어링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엄지에도 파츠를 붙여줄 건데 엄지는 이렇게 생긴 너무 예쁜 리스를 붙여줄 거예요. 요거를 얘는 그냥 담갔다 뺄게요. 담갔다 빼서 올려주면 됩니다. 자. 오, 생각보다 크다. 이게 커서 엄지가 좀 큰 분들만 가능할 것 같아요. 크네. 근데 만들면서도 크다고 생각하긴 했었어. 뭔가 이 사이사이를 굉장히 꾸며주고 싶은데 얘 자체가 화려하니까 그냥 요거 하나만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센터 잘 맞췄으면 각 큐어링 하고 그 다음에 문 큐어링 들어갈게요. 이 파츠 자체가 이 나비 때문에 살짝 비대칭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엄청 가운데를 맞추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계속 맞추는 사람. 그냥 굳혀버릴게요. 더 이상 보지 말아야지. 뿅! 이렇게 해주시고 큐어링 할게요. 다음은 여기 검지를 한번 꾸며봅시다. 검지에는 좀 디테일을 살짝 넣어볼 건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픽스제를 발라서 체인을 먼저 붙여주고 시작할게요. 아니다. 체인 붙이기 전에 스톤을 먼저 붙이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새로 산 스톤 피커. 스톤은 이 AB 컬러랑 그리고 진주 사용할 거예요. 저번에 꺼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활용을 할게요. 잘 붙여준 다음에 체인을 둘러보겠습니다. 실버 체인이 정말 잘 나가서 항상 실버 체인이 부족해요. 이거 대충 잘랐을 때 크기 딱 맞으면은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 맞아가지고 재단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대로 그냥 큐어링 할게요. 조금만 짜주시고 에메랄드 컷 수화를 붙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붙여줄 거예요. 글루드라이 칙칙 뿌려주면 두 번째는 끝. 먼지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개가 끝났네. 여기 두 개만 꾸미면 되거든요. 네 번째는 스톤을 붙여줄 거라서 스톤을 미리 갖고 왔습니다.
이번엔 너무 크지 않은 친구들을 붙일 거예요. 진주도 하나 넣어볼 거라서 크기에 맞는 진주도 하나 꺼내주고 이렇게 세 개를 붙여보겠습니다. 아, 이거 하기 전에 마블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마블젤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퍼스트 스트릿의 마블 화이트라는 거고 지금 판매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예전에 뭐 샀을 때 같이 안에 들어있던 거거든요. 일단 클리어 젤을 한번 얇게 바른 다음에 위에다 얹을게요. 심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다 그냥 포인트를 준다는 느낌? 마블 엄청 열심히 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스톤이 메인이라서. 그리고 바탕에 발려져 있는 클리어 젤이랑 잘 섞어주면 돼요. 이렇게 적당히 마블 한 다음에 큐어링을 할게요. 다시 글루 사용해서 양 적당히 짜내고 하나하나 올려줍니다. 이렇게 총 4개 올려줬어요. 글루드라이. 글루드라이 없으면 안 뿌려도 돼요. 근데 좀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지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글리터를 믹스를 해놨는데 이렇게 브이로그에도 올렸었거든요. 예, 마법사 네일이라는 데 거랑 캔디 스톤, 그리고 예전에 오페라라는 데 거에서 세 개 총 섞었어요. 아무 클리어 젤 살짝 덜어주고 새끼손가락에만 쓸 거라서 많이 안 해도 돼요. 큐어링 한번 하고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올려주고요. 이대로 큐어링 할게요. 이거는 반대손 할 때 쓸게요. 이렇게 하면 아트는 끝났습니다.
여기처럼 안에가 이렇게 뚫려 있는 데에는 그냥 안에 다 채워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채우면 나중에 드릴 없으면 떼어내기 되게 힘드니까 드릴 없으신 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넉넉하게 해서 채워주시고 흐르지 않게 큐어링 한번 한 다음에 그리고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 오버레이를 원한다면 나머지 바깥부분 발라주시면 돼요. 오버레이가 필요 없으면 바로 탑젤을 바르시면 됩니다. 저는 손톱이 얇은 편이어서 그냥 오버레이를 좀 할게요. 슥슥 발라서 큐어링. 중지도 살짝 오버레이를 해볼까요? 여기 옆에 부분에 뜬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클리어 젤을 좀 넣어주고 미경화제 닦고 마무리 해볼게요. 마무리는 끝탑. 이 진주는 아크릴 진주라서 그냥 다 감쌌습니다. 이렇게 큐어링. 새끼 손가락에는 탑젤을 발라줄게요. 제 엄지도 다 오버레이 된 상태니까 가볍게 탑만 발라주세요. 탑젤은 흰색 위에 바르는 거 아니면 사실 무슨 제품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엄청 큰 차이점이 저는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아무거나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 이거 아이지미에서 많이 사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지도 막아줄게요. 카메라 켜져 있는 줄 알고 말 닿으면서 했는데 여기 두 번째가 녹화가 안 된 거예요. 두 번째에는 끝탑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감싸줬어요. 이거 파츠도 수화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다 감싸줍니다. 이렇게 감싸주시고 큐어링 할게요.
여름여름한 느낌도 좀 나고 보라보라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는 반대손을 하러